행락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충동적인 입양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호정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천사의 집입니다. 하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각자 주인들에게 학대나 버림을 받아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천사의 집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350여 마리. 특히 행락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동물 유기가 급증합니다. 해마다 천사의 집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은 60여 마리 정도 되는데 그나마 이곳에 들어오면 생활 여건이 좋고 다시 새로운 주인을 만날 기회도 갖게 되지만 열악한 시설로 들어가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안락사의 가능성까지 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입양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원인인데 특히 어린이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반려동물 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어떤 단순한 흥미나 취미,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인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가족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반려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겠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에서 유기된 동물들은 3만여 마리. 동물보호협회 위드 임용관 대표는 자신의 반려동물은 유기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인들이 많지만 현실은 대다수가 짧은 기간에 숨을 거둔다며 책임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